아, 잘 먹었다. 저기 사람들이 놀고 있죠, 많이들. 이제 떠나십니다. 이제 해가 질 때 되니까 다 떠나시네요. 떠나시고 저는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고 정리를 깨끗이 했죠. 아주 깨끗이.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티슈, 무티슈 세 장으로 이렇게 다 깨끗이 한 겁니다. 처음에 닦고 두 번째 닦고 마지막은 소주 약간 부어가지고 닦아놓으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소주 알코올 있으니까 소독도 되고. 왜 벌레가 잘 안 꼬여요. 저런 독한 거 해놓으면. 그래서 요렇게 또 요거는 요렇게 매놨습니다. 또 밤에 출출할 때 먹는 거지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또 먹고 가면 되겠네요. 이거는 초성이죠. 모토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녀석이 될 겁니다. 똑가리가 없네. 이게 바로 닫으면 안 되고 이렇게 식혀가지고 닫아야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. 아이고. 자,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되었죠.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물질이 있다 이러면 닦아주면 되고 뭐 어차피 나중에 다 타라 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바리를 여기 접어주는 겁니다. 안 보이죠? 하늘만 보이겠죠 지금. 선생님들은 이게 원래 요렇게 사각형 모양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었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는. 그래서 요거는 탁 접어주고 접어줬죠. 그럼 여기 쏙 들어가 여기에. 괜찮죠. 요거 하나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요건 내일 먹을 밥이고요. 소세지 밥 하나 또 있죠. 라면만 먹기에는 너무 배고파. 요렇게 해가지고 뚜까리 닫아주면 캠핑 뭐 먹을 것도 끝난 거죠 이제. 요거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. 요 정도면 내일 하고도 충분히 오늘 밤에도 불 가지고 놀고 다 할 수 있겠네요. 저 정도 양이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. 요거는 뭐 이제 정리 끝났으니까 넣어도 되죠 뭐. 소주는 놔두고 소주도 넣고 다 넣자. 다 넣고 덮어가지고 놔두고 일단 테이블이랑은 좀 놔둬야겠네요. 어우 귀찮다. 이 다 장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테이블. 이게 나중에 다 접히고요. 요거는 홈플러에서 2,990원에 샀고 요거는 11,000원인가? 그렇게 주고 제가 샀을 거야 아마. 11,000원 주고 샀을 거고 요것도 홈플러스 가면 뭐 8,800원 뭐 요렇게 합니다. 사가지고 9,000원인가? 사가지고 쓰면 되니까요. 쓰면 되고 이거는 비 오는 날 또 안 젖기 때문에 텐트 여기 넣어놓으면 좋아요. 절대 안 젖습니다. 가방에 별 거 없어요. 그냥 물은 요런 거 스파클이나 요런 거 싼 물 있잖아요. 이런 거 집에 한 박스 사놓거든요. 가격도 싸. 몇천원? 5천원도 안 할걸요? 5천원 정도 했나? 요거 물 그 다음 요거 이 전자장비들은 저는 여기 놔둡니다. 전자장비가 좀 많죠. 이게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 저기 안에 하나 있으니까 총 다섯 개죠. 안에 하나 충전하고 있고 지금 하나 찍는 다섯 개. 이거는 뭐 누나 쓰던 카메라 그냥 두고 다니는 거고요. 진짜 특별한 거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끝이야 이게. 텐트 저기 있는 거 그리고 뭐 진짜 없어도 될 거 다 물이에요. 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. 한 다섯 병 두고거든요. 그래가지고 산이나 또 가면 절에서 또 받아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장기여행이라도 물 한 다섯 개면 충분해요. 물통 몇 개만 있어도 아니면 1.5리터 사도 되는데 귀찮아. 이게 신기할 거예요. 이게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. 이게 자충 매트란 거예요. 자충 매트인데 바람 빠지죠 제가 밟아서. 이거를 이 뚜껑이 있어요. 여기 자충 뚜껑만 열어놓으면 뭐 밥 먹고 들어오면 이 공기가 다 차 있거든요. 그러면 빵빵하게 자는 거지.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. 공기 안 빠지게
갖다 주면 자충매트 푹신푹신하죠. 요거 하나 있으면 뭐 겨울도 나고 다 합니다. 이것도 침낭이고요. 가방 저거는 뭐 헬멧 끝 없습니다. 요거는 뭐 부추고 오토바이 끝. 요거 짐 끝이에요. 지금 짐 아무것도 없어. 짐 끝. 요거는 내일 버려야 하고요. 가다가 요렇게 가치고 저는 잡니다. 요 나중에 짐도 정리해 가지고 안으로 넣어야겠죠. 안으로 넣고 하면 발쪽에 깔고 저거는 제가 푹신한 옷 같은 거 넣어서 베개로 쓰거든요. 드라이 이거는 베개로 쓰면 또 푹신하게 자는 거죠. 요렇게 저는 지금 다리 밑에 있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온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씨 소니께 이게 씨 액정이 없다 이거 이씨 뭐 볼 수가 없다 이거. 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산도 좋고 쭉 있죠. 애들도 놀기 좋고 저렇게 어르신들이 더 신났어 내가 봤을 때. 저기는 이제 가시네. 전부 다 가셔야죠. 다들 가셔야지. 놓으셨으니까 가셔라. 그래야지 내가 밤에 조용히 자지. 야 저 나무 되게 멋있네요. 여기가 송정숲이 소나무가 엄청 많아요. 그래가지고 숲이 이루어져가지고 송정숲 여기가 괜찮습니다. 요 아래쪽에 아마 수심도 좀 있을 거예요. 예전에 왔을 때 좀 놀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여기가 물놀이 하기도 그렇고 애들 저렇게 얕죠.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또 살기 형 잘 치네요. 날씨만 좀 더 무더웠다면. 무더웠지. 아침에 오늘 되게 무더웠거든요. 밥 먹었으니까 좀 돌아왔다 해볼까요? 여기 이렇게 또 물놀이 저 사고 일어나니까 저렇게 해놨네요. 여기 보시면 진짜 물놀이 하기 좋아. 일단 핸드폰 들고 와야겠죠. 좀 그나마 고가야. 내꺼 들고 있는 것 중에 카메라 뭐 쓰는 거 안 챙겨도 되는데 원래 안 챙기는데 제가 그래도 모르니까 좀 정리해놓고 갑시다.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. 바닥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 앞에 딱 놔두면 됩니다. 이거 두 개는 들고 가면 되겠죠. 애기들 다 나오네요. 많이 탑니다. 저 생활 하수가 어떤지 모르겠어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놀이 하기 좋아요. 여기 물 맑죠? 굉장히 여기 물놀이 하기 좋아. 애가 여기 상어 있냐고 물어. 예전에 막 저기 가가지고 저기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. 여기 물놀이 하기 진짜 좋습니다. 한번 와보세요. 여기 애들 이런 물에는 애들 놔둬도 되죠. 진짜 물 얼마 맑아. 여기 물고기도 있고 진짜 괜찮아요. 여기는 강추합니다 제가. 좋죠. 저기 버스 정류장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놀러오기도 좋아. 여기는 뭐 식당 거 다 필요 없어요. 놀러오기 좋아. 여기 진짜 괜찮아. 이야 좋네요. 괜찮아. 일행들이라서 여름에는 물놀이도 즐기고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혼자고 아우 귀찮다 귀찮아. 뭐 옷 갈아입고 막 이러기가 귀찮다. 옷도 뭐 이거밖에 없다. 이거 그지 같은 거 입고 또 뭐 제 반추 입고 반추로 하면 모를까. 졸로 가면 또 하동 사천이죠. 졸로 가도 길 좋아요. 예쁘고 달리기 좋아. 59번 국도가 젊은 애들이네. 추천합니다. 여기 예쁘죠? 그러면 다들 이제 돌아가시네요. 저렇게 쓰레기 챙겨 가셔야 합니다. 쓰레기를 안 챙겨 가면 안 돼.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. 쓰레기를 꼭 챙겨 가시고 저렇게 아이들이랑 재밌게도 놀아주시고 여튼 여기 추천
손정수. 산청에 있습니다. 손정수. 네, 이상. 저, 아, 씨. 10분 떠들었네. 아, 10분 떠든 김에 밥 먹고, 뭐, 어차피 아까랑 분할하면 되니까, 여기 한번 돌아드릴게요, 제가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있죠. 사람들이 있고. 저기는, 천하죠, 저렇게. 천하고, 나 밤에 이런 소나무 쪼아가지고 불 때우면 되겠네요. 떨어져 있는 걸로 하세요. 뭐, 꺾고 이러시지 마시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밤에 즐기시고 가실 분들이고, 잘 되어 있네요. 가족 단위로 저기 오신 거구나. 요렇게 또 위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름다리를 한번 걸어볼게요. 괜찮죠? 예쁘잖아. 그게 뭐 있나? 응? 건너편에서도 한번 찍어드리고 위에서도 찍어드리고 다 찍어드려야지. 물 맑죠 진짜. 와, 여기서 뛰어내리면 골로 가겠다. 수심이 딱 여기 좋아요. 애들 여기. 뭐 성인들 여기는 좀 그래요. 저쪽은 좀 깊어요. 저쪽. 이쪽도 애들 여기 좋고. 조카 데리고 오면 좋겠다 여기. 예쁘죠? 괜찮은 것 같아요. 요렇게 해가지고 전경입니다. 뭐 안전 아저씨 퇴근하시지 이제. 안 되나? 해줘야지 가시나? 6시인가 보다. 그래도 퇴근 시간에 쫙 요렇게 있습니다. 끝내주죠. 저 아버님이 되게 아까부터 뭐 조스 소리 내면서 애들이랑 진짜 잘 놀아주시더라고요. 저런 아버지가 대합니다. 오, 예쁘죠? 여기 저기 개수대가 있어가지고 저 주변에 경쟁이 치열합니다. 겨울에는 저기 정자 있거든요. 정자에 텐트 치고 혼자 자면 되겠더라. 겨울에는 워낙 땅이 그거니까. 아, 여기서 또 제 텐트가 보이네요. 좋습니다.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강물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나마 물이 많네요. 다행이지. 이 가뭄에 이 정도 물이 딴 거는 정말 풍부한 거죠. 예쁘죠? 자, 이제 끊겠습니다. 영상을 끊고 저는 또 사진을 찍고 글쓸거리들을 만들어 봐야겠네요. 추천합니다. 괜찮은 것 같아. 위치도 저기 폭우만 내지 마라. 씨, 쓸려나간다. 씨, 이런데 물이 확 불거든요. 산이 워낙 계곡이 있다 보니까 물 모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닐 거야. 이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5분 사이에 엄청 한 8m가 상승하고 그래요. 계곡에서는.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. 저도 쿠펑 계곡에서 그 거기는 깊진 않아요. 깊진 않은데 비가 많이 온 날 여튼 수심 인지를 못하고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고요. 조심해야 합니다. 계곡은 언제나 조심해. 베트남은 진짜 너무 좋아하고 대만도 그렇고 대만이 물 풍부하고 진짜 예쁘고요. 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했다. 끊자.